오늘은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2014년 하안경수 52강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대목은 제5회차 설법, 하안경 9회차 설법 중에서 제5번째 설법, 도설천궁에서 설해지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지나온 내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새 책 다 받으셨죠? 예.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2년이 가까운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뭐 여름 마장이라든지 항마가 끼임에도 불구하고 병마, 항마, 제마, 뭐 놀고 싶은 마, 뭐 유희마가 끼가 희마까지 막 끼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 드디어 도설천 이제 시피항궁까지 왔습니다. 자, 시피항궁까지 오면은 굉장히 희황찬란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 점층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것을 희황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선 곳간의 양을 우리 신무진장품에서 앞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잔뜩 가지고 있는 자만이 향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초라하게 뭐 거지 깡통 해가지고 쪽박 차고 앉아가지고 남인데 나눠줄 것이 없어가지고는 재물도 그렇지만은 법력도 역부여십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 이쪽으로 주목하시고요 짚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게 하안경 수업 끝날 때까지 쟤만 따라하면 뭐가 정리된다 했죠. 7초 9회는 확실하게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설프지만은 처음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는 알았냐? 법보리장에서 몇 품이 설해집니까? 여섯 품이 설해집니다. 제1품이 그 위대한 세주 묘음품.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설해지고 다 끝났습니다. 부처님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시성정각했는 대목들 아닙니까? 그죠? 그가 걸락생신분이었죠. 부처님의 결과물을 거론해가지고 그가 걸락, 낙을, 열반낙을 그대들도 밟으면서 가기를 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가 걸락, 생신, 무엇을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그 1회차 설법에서 충분히 설해져서 끝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의 이름은 보현 보살. 그 한경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도 보현 보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세주 묘음품, 그 다음에 열의 연상품, 보현삼매품, 처음에 이 중치관에서 방광을 하고 백호에서 미관에서 방광하는데 대부분 어디입니까? 어디였어요? 열의 연상품, 세준묘음을 그렇게 찬란하게 하고 난 뒤에 열애가 모습을 나타내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방광을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방광을 하게 되고 설법주는 보현보살이 주창이 되면서 39신중들이 이렇게 다 등장하고 그렇게 했죠. 네. 세준묘음, 열의 현상, 그 다음에 열의 현상만 나타내서 될 게 아니라 보현 삼매에 들어가야 가피력을 얻는다고 그랬죠. 보현 삼매, 그 다음에 세계 성취품, 그 다음에 화장 세계품, 그 다음에 그 화장 세계 아름답고 찬란한 것 중에 화장 세계 중에서 제13층에 있는 사바 세계를 짚어보고 사바 세계에 계시는 주불 부처님은 누구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로자나 부품으로 해가지고 그 여섯 품이 끝났죠. 세지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제, 화장세계, 비로자나 품이 끝났습니다. 2회차 설법으로 넘어가서는 어느 대목이었죠? 보광명전, 여기가 지금 보광명전 아닙니까? 그죠? 보광명전에서 80화암에서는 보광명전에서 3번 설해지고 3차의 설법이 있고 60화암에서는 보광명전에서 몇 번? 2번의 설법이 있죠. 그죠? 60화암에서는 타자재천에서 80화암에서 10지품 한 품이 설해졌지만은 60화암에서는 타자재천에서 10정, 10동, 10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할 때 10정품이 빠지고 10지품부터 해서 10지, 10통, 10인, 아성지품, 여수랑 쭉 11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품이 어디에서? 타하자재천에서 설해지죠. 좀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80화암, 60화암 그 도표 있죠?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회차 설법에서는 이제 2회차 설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회차 설법은 법화경으로 따지자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인 같은 데는 정문과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찍어놨던 사진의 그런 그 제 자취 그림자라 할까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젖 먹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독거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사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노쇠가는 사진이 모습이 보이는 게 뭡니까? 전부 정문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시 정문에 해당하는 부처님들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구원에 성불했는, 원래부터 영혼이 성불해가 있는 불생불멸의 본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본불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시성정각한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정문이라고 한다면은, 예, 강명각품, 열의 명호품, 부처님의 명호를 중생의 숫자만큼 얻는다고 했죠. 열의 명호품, 그 다음에 사성제품, 강명각품, 강명각, 본래부터 우리가 깨닫고 있는 열의 수량, 법화경으로 얘기하자면 열의 수량. 열의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불교를 이끌어가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아미타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법화경 같은 종지용주법에 솟아 올랐던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대목이 이제 강명각궁 같은 데서 우리는 본래 불생의 종자가 불에도 타지도 않고 그 뭐 어디 부서워도 깨지지 않고 흔적 없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일점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강명각품에서 여실히 보여주죠.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법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확실히 법의 이해를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기 위한 길로 나가죠. 그 다음에 정행품, 현수품. 그 믿음을 가지고 본래 강명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청정한 행에 대해서 정행품을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현수품에서 다시 개송으로서 신이 동원 공동 모여 장량일체 재선법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법을 했죠. 그때 설법주는 누구였죠? 사람이 믿지 못할 때는 지혜롭게 남을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항상 믿음이 꽉 막혔을 때는 등장하는 보살 이름은 누구다? 문수보살이죠. 그리고 자비심이 없을 때 등장하는 보살은 미륵보살이고 다시 실천력이 모자랄 때 등장하는 보살은 보현보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딴 데 집착에 대해서 꽉 막힐 때 등장시키는 부처님의 제자는 수보리죠. 그렇죠? 반야바라밀를 이렇게 해석하려면 누구를 등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지혜제일 사리부를 등장시켜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이렇게 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정삼매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지식적인 것으로서는 꽉 막혀서 안 된다라면 경전에 누굴 등장시킵니까? 안한존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안한존자가 모르면은 너희가 아무리 안한존자보다 많이 받겠느냐. 안한존자가 부처님 경전 8만 4천 경전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마장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대들이 많이 배운 것만 가지고 자랑할 건 없다. 반드시 그 일체사의 필경 경고한 거. 일체사 필경 경고를 경전 이름으로 뭘 하죠? 순응음이라 하죠. 순응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일체사의 필경, 구경, 경고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그것이 이제 순응음정, 순응음 삼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불정, 열의 미린, 제보살, 만행, 순응경. 맞나요? 자, 그러면은, 자, 2회차 설법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설법주가 저기 누구죠? 문수보살이 되고, 보강명전에 설해 짓고,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각궁, 보살, 문명품, 그 다음에 정행품, 현수품에서 현수품은 그 많은 것이 일곱자백의 개성으로, 그죠?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뭐, 환경이 안 좋은 구석이 없습니다만은 꼭 한 품만 뽑아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한 일주일만 공부하지 않으면 현수품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참 좋죠. 그 다음에 3회차 설법에서 드디어 땅바닥을 딛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불기 이영이라 그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어나지 않고도 감응한다. 그래서 성, 수미산정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화한다는 얘기인데 성화한다는 것은 이 고체 덩어리에서 액체에 느슨한 계단을 밟지 않고 어떻습니까? 쑥 기체로 성화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아니 고체가 액체화되지 않고 훅 날아올라가 그 깃털처럼 날아올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보리장 아라냐의 보리수화에서 촌보도 분리하고 한 발짝도 뛰지 않고 그죠?
불리어 보리수와 하고 보리수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도리천에 동시에 비춰집니다. 이것은 뭐 얘기하자면은 중계방송하면 집집마다 테레비에 방송국에 안 가도 이 집 저 집 동시에 쑥 비치듯이 방송국에도 저쪽에 테레비가 나오지만 어디에 나옵니까? 미국에도 나오고 아프리카도 동시에 테레비가 나오듯이 도리천으로 쑥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본문과 정문이 색적시건 공적시건 따로 없다는 마음의 이치를 확 나타낸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하면서 쪼잔하게 코끼리가 돼가지고 토끼길로 그냥 쪼잘쪼잘 걸어다니면 쪽팔리잖아요. 오늘 고래는 하루에 몇 킬로씩? 90킬로, 100킬로씩 큰다 하잖아요. 하루에 100킬로씩. 그런데 메르치 지가 하루에 켜가봤자 몇 미리 크겠어요? 그거하고는 그 제가 하안경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안경을 배우고 야무지게 배우면은 한번 볼 때마다 하루에 자기의 바다가 하나씩 늘어난다, 산이 하나씩 늘어난다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자세히 이게 시피항품 이런 거 보고 전체적으로 하안경 구성 같은 게 보면은 이야, 그거 참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도리천에 일단 올라갑시다. 성수미 산정품. 수미 산정에서 정상에 올라가서니까 여기서는 신해 행정할 때, 그죠?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신해 행정하고 그 전체적으로 함경의 신해 행정은 또 다릅니다. 그죠? 예. 여기는 이제 뭐랄까. 1회차 설법이 그렇게 끝나고 여기는, 수인 개가 생애분, 그죠? 그 아까 2회차 설법부터 쭉 해가지고 저 밑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딥니까? 그 이세간품 앞에까지, 예? 이세간품 앞에까지 그 저기 10정 10등 10인품 하는 데까지 그거는 뭡니까? 수인 인을 바람일 행을 닦아서 수인 개가 개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개 모임 한다 할 때 개자 있잖아요. 딱 개합한다, 딱 맞아 떨어진다. 개가 어디에 과라고 하는 건 결과물에. 깨달음에 대해서 인을 닦아서 수인 개가 저기 결과물에 개합할 수 있도록 뭘 낸다? 이해를 낸다. 이 이해를 내는 대목에 있어서 또 신의 행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예? 중복된 겁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신의 행정이 있고, 작은 카테고리에서 제가 지금 보강명전의 신을 잡았고, 그 다음에 해 넘어갑니다. 그죠? 해. 그 수인 개가 생애분 중에서 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미정상, 성수미 산정품. 수미산 꼭대기 갔으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수미정상 개찬품, 개송으로 찬탄한다. 그때 수미정상에 있는 하늘 이름이 뭐죠? 도리천이었죠. 그래서 몇 품 설해집니까? 6품.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걸, 이판을 설명하는 걸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는 보살들 이름은 법회, 그 다음에 뭐, 정진해, 뭐, 먼해, 용악해, 마이해, 잘해, 더해, 뭐, 이런 해자 돌림이 쫙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자는 뭘 상징한다? 이론적인 지혜를 분석할 수 있는 법의 분석의 능력하기 때문에 일단 법회가 지금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 십신할 때는 뭔 숫자 들어가 있죠? 머리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머리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머리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는 머리지만 나무한테는 뿌리 아닙니까? 머리나 뿌리라가, 머리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머리 잘라버리면. 나무나 뿌리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와 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 도원 공동모라고 했을 때, 2회차 설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현수보살이 대표적이지만은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재수보살, 목수보살 막 등장했죠. 거기에.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머리 숫자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마지막에 등장한 보살 이름이 현수보살이었죠. 현수 머리 숫자. 예? 머리 숫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모든 것의 어떠미요? 근본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 숫자로 썼고, 2회차 설법은 뭐죠? 지혜가 근본이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그다음에 십주품. 이 십주품이란 말을 다른 말은 십해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 주라고 할 때, 십주라고 할 때, 2회차 설법에서 방각은 발바닥에서 했지만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2회차, 3회차 설법은 어디서 합니까? 발가락에서 방각하죠. 십주 할 때는. 그죠? 버틴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버틴다고 하는 거는 발가락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꽉 지탱하고, 산발대를 세워가지고 밑에 고무줄을 우리 카메라 산발대 있잖아요. 저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고무줄을 해서 옆으로 안 미끄러지도록 저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딱 그립 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찍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방해를 하지 않고 해태하지도 않고. 그 이론적인 근거가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걸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 십즉품, 범행품. 여기서 그 중요한 거,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는 거. 초발심시, 변성정각은 60화음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80화음에서는 초발심시, 적득,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 그럼 범행품에 하고는 똑같은 대목이 2회차에서는 정행품이라고 있었습니다. 정행품이나 범행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깨끗할 범자나 깨끗할 정자나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범행은 조금 업그레이드 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청정한 행을 가진 거나 충분한 믿음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또 행해야 될 것이 더 이렇게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같은 흰색이라도 이 농도가 다른 게 다르잖아요. 흰색을 갖다 놓으면 막 백천 가지 흰색을 쫙 나열할 수 있잖아요. 노란색이라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행품 다음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까? 명법품이 따라 붙어서 지금 18품이 끝났습니다. 3회차, 4회차 설법은 그래서 초발진공덕품이 제일 중요했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시 변정각으로 해서 우리 하음경 약창계도 나오고 어디 나옵니까? 하음경 법성계도 공이 등장합니다. 약창계, 법성계 두 군데 공이 등장하고 누구든지 말을 언급했다라면은 범행품에 대해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이렇게 흔히 우리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시고 그 대목에 한번 꼬집어서 다시 한번 들어받아 보신 분들은 평생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막 쏟아내는 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 있어가지고 멀리는 인도는 잘 모르겠고 원효와 의상의 피가 저희인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왕이지체에 붓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지금 왕이지만큼 쓰지는 못하지만 제가 왕이지체 쓰면은 왕이지께 저희인데 전달되가 있습니까? 안 되가 있습니까? 되가 있죠. 제가 지금 추사체 계속 흉내내고 지금 쓰고 있으면 누구 겁니까? 추사체를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추사만큼 뭐가 없습니까? 그걸 솜씨가 주사만큼 안 되고 많이 짜치고 딸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사체이면은 틀림없기 때문에 주사의 먼 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도 의상스님을 좋아하고 원효스님의 대승귀신론이라든지 청량국사의 그 소초라든지 뭐 통현장자의 합론이라든지 이런 대목들 있지 않습니까? 제인대 기억대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배달자입니다. 택배기사쯤 됩니다. 택배. 근데 이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리고 안 뿌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가꾸고는 안 가꾸고는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해양이라고 합니다. 해양. 씨앗만 우두커니 받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씨앗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공짜인데 막 쏟아붓는데 제 표현으로는 소쿠리체 다이아몬드를 갖다 쏟아부어놨는데 다이아몬드 씨앗을 갖다 쏟아부어놨는데 잘만 키우면 다이아몬드가 나무에 주릉주릉 열리고 잎사귀마다 다이아몬드고 나무 가지마다 한 건 가지고 깔리는 길마다 전부 다 세상에 버릴 것 하나 없고 돌무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초 이목이 전체가 화장장엄 세계인데 이와 같은 제 머리 끝부터 해가지고 발끝 끝까지 숨 쉬는 것까지 이대로가 그냥 찬란한 그냥 흔적 없는 이판의 불성은 본래 무일물이라 치더라도 그 이판이 바깥으로 나오면 뭐로 나오겠습니까? 요 몸띵 요대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지금 나올 길이 없어요. 제인데 있는 이 생각 있잖아요. 그죠? 이 모션으로 나와야 되고 목소리로 나와야 되고 이 시력으로 나와야 되고 청력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이라 법력이 지가 뻗어 나갈 때라는 걸 한 건 이 육체적인 체력이든지 시력이든지 여기로 올 때밖에 없어요. 그럼 이 몸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된다고요. 그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그냥 뭐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뭐 지식적으로 한문 쪼가리도 몇 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하나도 이제 놓치지 마시고 각자의 그동 오랫동안 학무지처럼 묵혀놨던 그 한전지 같은 마음밭에다가 거기에 자기 스스로 업장을 가지고 있는 돌도 빼내고 독한 것도 빼내야 되지만은 거기다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적당하게 맞는 거 있잖아요. 자기하게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어떤 데 어릴 때 저쪽에 뭐 코스모스를 심든지 뭐 칸나를 심든지 다얄라 씨앗을 백일홍 씨앗, 봉숭아 씨앗 이런 거 많이 뿌려봤습니다. 그쪽에 분꽃도 뿌려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종을 옮겨 키워봤잖아요. 병아리도 키워보고 뭐 얄궂은 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서 꽃의 사기 이렇게 커가는 떡잎이 나고 콩잎도 마찬가지 떡잎이 나고 콩이 열리고 꽃이 피고 뭐 살구가 열리고 와 그것이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하나 자라가지고 분명히 저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것이 크면은 꽃이 핀다고 하는 우리 어릴 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 마음 속에다가 지금 불성을 그 씨앗을 다시 격발시켜가지고 튕겨서 내가 이 부처님하고 동기동창 비슷하게 된다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자꾸 미친 듯이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미쳤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을 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 그래가지고 저 4회차로 넘어가면은 지난 시간까지 했는 게 4회차인데 몇 품 설해집니까? 네 품이 설해집니다. 일단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 올라가면서도 동시에 어디에? 도리천. 그 동시에 법보리장 알았냐? 보광명전. 불심 충만 법계다 이거죠. 한 번도 1찰라도 불신은 충만하게 있어서 빈틈이 한 번도 없었다. 빌 여것도 없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법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니까 치우쳐서 이해하고 자기 꼴값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모양이 안 채워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꽉 차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햇빛이 뭐 내리비치는데 여기는 안 비치고 저기는 비치고 그래가지고 햇빛이 뭐 지가 모자라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비치면 다 비치듯이 그냥 광명이라고 심광이라는 게 더 심광이라고 하는 게 저기 세준묘원품 한 2페이지 보면 절실한 그 대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예. 온 세상에 그 제가 잘 쓰는 말인데 하원경이 나와서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온 세상에 등불을 다 모으더라도 저 태양이 견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저 태양이 백천 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심광에 비출 수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것은 정말 작기로는 원효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말 겨자보다도 더 작고 좁쌀보다도 더 작고 너무나 너무 작지만은 온 허공을 머금고도 그 작은 틈 속에 좁쌀 맡은 것 속에도 허공을 다 집어넣고도 아직 10분의 9나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허공 다 집어넣어도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하거든요. 온 우주를 집어넣어도 그 10분의 1은 제 말입니다만 온 저 큰 걸 다 집어넣고도 오히려 남는 게 있고 예. 이 마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좁쌀 맡은 것도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예. 자, 그러면 3회자 설법에 넘어가고 4회자 설법은 주인공은 설법주는 누구죠? 공덕 림보사에 대해 림이라고 하는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란다. 그냥 자라는 게 자라면서 풍성하게 여러 가지 뭐 뿌리를 식물이 되든지 열매를 갖고든지 나무의 줄기가 튼실해지든지 간에 온 세상에 같이 여러 사람은 널리 널리 이익되게 할 만한 공덕행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뭐랍니까? 공덕 림보살이 대표적이 되고 법림보살, 뭐 강림보살 이런 대목들이 쭉 나왔죠. 특히 그 중에 제일 아홉 번째 나오는 강림보살은 60화암에서는 열애림보살이라고 이름이 이제 석자로 되죠. 80화암에서는 무슨 림? 강림. 제일 유명한 개송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하원경 야마천궁 개참품, 성 야마천궁품,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 야마천궁에서는 방광을 어디서 하게 되겠습니까? 발등, 양종윤상에서 발등에서 방광을 한다. 이거는 궁행 실천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서 그 중요한 품 뭡니까? 십행품. 그죠? 십행품에서 이제 줄기 해가지고 이제 열 가지 행을 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신해 행까지 왔잖아요. 그 행이 나중에 이제 십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 품이 그 앞전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창고에 많이 저장한 데에서 십 무진장품을 하면서 뭐 신장, 계장, 참장, 괴장 또 뭐가 있었죠?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그 다음에 변장, 설법하는 거. 그렇게 열 가지가 쭉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도 어제 아래 배웠는데 홀딱 다 까먹었죠. 기적 같은 게 기적 같은 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거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누워 자고 쉬고 잘 산다 이걸 잘 산다면은 집에 키우는 똑강아지도 집 배부리고 그 할 일 없고
이러면 누가 잘 줄 알고 편안한 줄 압니다. 축생인가 사람이. 사람은 일체 중생이 편할 때 자기가 편한 거예요. 간센보살의 지장보살처럼. 특히 불자라 그러면은 우리는 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처투성이의 낙타가 될지라도 그냥 하담 열애라. 부처님을 메고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뭐 옷도 다 찢어지고 인생이 고무신 듯 없이 그렇게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있는 딸에는 활용해 쓰지만은 해양할 때는 그냥 목숨 끝까지도 해양한다는 그런 그 위법망구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니면은 이제는 이 함경도 갈 데도 없어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만 재밌지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살콤 같다 그래요. 신무진장품이 끝나고 무진장한 그 창고에 저장된 것을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해양에서 베푼다. 해양에서 베푸니까 그 하늘 이름을 도솔천이라고 한다. 도솔천 그 하늘에서 도솔천의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도솔궁중 개참품 도솔천궁에서 도솔궁중에서 개송을 쓰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해양품이라고 하는 품이 이제 설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십해양품 중에 반도가리만 여기 올려놨습니다. 또 이만큼의 책이 더 있습니다. 그 욕을 배우고 끝날지 그것까지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십해양품마다 해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요. 여하튼 저기 한문불전대학원의 해양은 5회차 십해양품에서 해양되니까 원효스님도 십해양품까지 하시다가 뭐 이제 성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세속으로 나가서 일체 무예가 있죠. 그걸 박을 치고 부르면서 돌아댕겼다. 이거 십해양품입니다. 이거 보면은 막 덩실덩실 춤출 정도로 찬란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몰랐던 게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뭐랄까 정전대가 불 안 오다가 그 이제 연결돼서 불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십해양품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십주, 뭐, 이리, 십주품을 설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0,000. 그러니까, 10,000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우리는 10,000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영어에서는 10,000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0,000 이렇게, 뭐, 10,000 등불이 있었다. 10,000, 그, 저기, 뭐, 꽃이 있었다. 10,000 뭐, 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행품이 오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벌써 다 까먹고 안 계세요. 십행품이 오면 조금 업그레이드 합니다. 1,000,000. 100만이라고 합니다. 100만. 그런데 십행품에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100만억이라고 나옵니다. 100만억. 이렇게 그런 거 딱 보면 10주 할 때 10천, 100만, 100만억. 그것도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은경이 아, 여기 100만 해놨지. 그 십행품 배울 때 100만 해놨지. 그러면 이제 영리한 사람은 십행품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100,000,000억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금방 짐작이 갑니다.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분명히 100만억 나올 거야. 라면 억자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억을 붙이든지 천을 붙이든지 뭐 다 있었다는 사실은 아니고 수행을 하면 하게 될수록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자기의 이론이 풍부해지고 실제적으로 김치를 많이 담가본 사람이 또 바둑 판수를 많이 떠본 사람이 바둑판이 훤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백전 영웅이라야 지 불법이라고 이 판도 붙어보고 저 판도 붙어보고 하면 그래 되거든요. 설사 같은 거 되게 하다가 도저히 식은땀 나서 법당에서 예불도 못할 이런 정도 돼 있다가도 천수경 21배씩 하고 상달을 하다가도 되게 해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고 이제 뭐 이런 정도 있다가도 뭐 끝일 때서 끝이겠지만 몰입해서 되게 해서 단전에 열기 올려가지고 기도 쑥 해버리고 나면은 한두 시간이면 땀도 끄쳐버리고 그것도 다 끝날 때도 있죠. 아, 그래. 다른 잡념 없이. 그럼 사람이 이제 되게 아프고 이러면 막 이렇게 살거죽도 뜨겁고 뼈속도 아프고 막 몸살이 으시시 춥고 이러면은 그 이제 요 정도 십해양품 볼 정도 되면 이제 도솔천쯤 올라가면 만족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아유, 내가 소공장 아니구나. 살랐고 발버둥 치는 것 같다. 이 생각해야 되거든. 땀 버쩍버쩍 나면, 아, 열이 많으니까 지가 밸런스 맞추려는 것 같다. 오돌오돌 떨리고 이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에 또 추우니까 열기를 또 히팅하는 것 같다. 몸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되게 아프면은, 아이고, 아픈 게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내 인데 있는 좋은 놈하고 저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하고 지금 전쟁 일나서 중간에 전쟁 일나도 열불 나는데 지금 내 몸에도 지금 전쟁 일나 지금 한참 싸우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의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수행하다가 보면 하두를 들고 하다 보면 하두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두가 안 되는 그 자리가 네가 하두가 들고 있다고 서장 같은 데는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많죠. 서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 삿대를 올라가면 몇 삿대 물러난다고 나와 있어요. 열 삿대를 물러난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것은 그 저기 번뇌에 따라서 자기가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고, 지금 보지락 보지락 그거 한 삿대씩 이제 밟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 하두 같은 것도 되게 안 들고 연불도 안 된다. 안 된다. 와 이래 잡념이 있고 다른 게 왜 이래 많이 들어오나 많이 들어오나 이렇게 하지만 그 자리가 지금 다투고 있으면 계속 연불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 편안하다 이랬으면 그건 순식간에 다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무기공이 아닌지. 그렇게 몸이 아파서 같이 보듣길 때도 그래 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하도가 안 들려도 그래 가는 거다 이러고, 공부하다가 뭐 글 보다가도 미민스러우면은 책 들고 다른 책에 뭐 두고 찾는 수도 있고 뭐 사전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보다가는 그거는 지식적인 거고 그건 책이고 내가 이거 하고 지금 의미가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면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게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래 뭐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모세 혈관까지 보인다고. 그럼 자기 미세한 생각까지 다 관찰할 수 있는 거다 사람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욕심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자 이게 성도설 천궁품에서는 일단은 지족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설법주는 금강 당 보살이 됩니다. 금강 당 당이라고 하는 건 뭐죠? 높은 깃대다. 그리고 금강당 다이아몬드 깃대가 저 낮게 세운 거야. 높이 있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까지 시간적으로 멀고 공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전해줘야 되는 것을 해항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시평품을 주가 돼가지고 제 이제 5회차 설법 제일 첫 번째 성 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평 보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장 배울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개송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개송하고 너무나 닮았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익숙하죠? 하음경에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불망치 가급법. 마음의 망령되이 가급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역불탐착 미래사. 미래 일에 또한 탐착하지 말아라. 불호 현재 유소주, 현재 있는 바에도 주착하지 말아라. 현재 조건에도 무조건으로 살아라. 그렇게 된다면 요달 3세 실공적이라. 3세가 텅 빈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고대목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 그대여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부주색 보시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론은 명약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까지 이제 제 4회차 설법까지 해서 모든 수행과 공덕이 구족되어 가지고 가득 채운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5회차 설법에서 이제 해양에 대한 것을 설하게 되는데 그 설법주는 금강당이고 당이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올린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미주할 고주할 멀리 멀리까지 아주 작은 공덕이라도 세워가지고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대자 대비로서 그렇게 해양하겠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자비로움으로 자기보다 좀 모자라는 중생들을 널리 듣고, 자 해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저기 사시마제 때 항상 하는 해양 있죠. 그 뭐죠? 해양 삼처 실험만 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암사상이 바로 이 십해항에 나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중생해양이요. 두 번째는 보리해양이요. 하나는 실제해양입니다. 실제해양. 진실대 실자의 때제자. 그러면은, 해양 삼처 실험만 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내보다 찌끄레기가 제 모자라는 그 장벌에 나오는 찌끄레기 모자란 저 중생들을 다 위해 가지고 그 널리 널리 다 그 해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생해양이 첫 번째고, 보리해양은 상구보리 위로 지혜가 있어야 위로 보리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혜를 가지고 아주 높은 대지혜로움으로 향상일로 해서 위로 뭘 구합니까? 보리해양. 내 모든 이게 행동하고 내 모든 공덕 짓고 내 모든 말과 신구의 삼업의 인생살이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상구보리. 그죠? 그 모든 신구의 삼업이 또 하하 중생일 때는 중생해양이요, 상구보리일 때는 보리해양이요. 그러나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은 약난생, 약태생, 약사생, 약아생, 약유생, 약무생, 약구유상, 비유상, 비구상, 악의영이 무여 열반. 내 모든 그 중생들 악의 영입 모두 다 들어가게 하겠다. 영입 어디에? 무여 열반에 저 구류 중생들 다 들어가게 하지만은 실무도자니라. 나 저 중생들 하나도 제대한 바가 없다. 중생해양도 내가 원래 발 안욕따라 삼맥 삼불에서 내는 반드시 부처님의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중생을 다 해양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생도 부처도 본래 없다고 하는 것. 둘 다 상적해가지고 본래 없는 쪽으로 해양하는 것이 뭡니까? 요게 실제 해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 다 되셨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체 이게 10회향에서 쭉 전개될 것입니다. 그 대목을 의상선생님께서는 깨끗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 해양을 생사, 열반, 상, 공화. 이해되셨나요? 능음에서는 생사, 열반, 본, 평등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좁쌀 같은 조그만 성근으로 왜 솔씨도 조그만한 강 안에 심어놓으면 그만 낙낙장성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 궁전에 기둥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오늘 한마디 들었던 게 불법의 기둥이 되거든. 원효가 진짜 기둥이 되었거든요. 원효가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대들보가 됐죠. 이 나라 불교에. 원효 스님이 거짓말 하신 건 아니죠. 정말 당신은 뭐 2판, 4판 할 것 없이 원효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불교의 그 우리 법안궁을, 대한민국 법안궁을 받들고 있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요. 예. 영원히 그래요. 부처님이 상냥이라 그러면 원효 스님도 감히 그 대들보에 견줄만 하신 분이라. 예. 그런데 거기에 피가 우리한테 흐르지 않는다라면은 이상하게 뭐 호랑이 밑에 뭐 저기 똥개 나온 거 비슷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좀 여러 가지 뭐 조금 열악하지만은 좀 시라손이 여기는 일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 지금 올라가도 좀 미끄러지고 시행착오해서 그렇지. 하여튼 씨앗을 바꿔도 그렇게 묵혀두면 안 되고 이 우리 해양심으로서 살아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큰 이익이 있고 그것이 아주 심오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